제주도 관광 수입, 이 전체 수입은 늘어나지만 대기업의 수입을 빼고 나면 사실상 영세 상인들이나 이 관광업계 종사하는 실질적인 종사자들의 수익으로는 이어지지 않아서 예. 이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기획재정부 신규 면세점 허가까지도 할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라와 롯데 면세점 지금 그렇죠. 두 개가 들어있죠. 들어와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상황도 어렵고 제주도 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가 이와 관련해서 이거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었잖아요. 뭐 도의로서는 정식적인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고 볼 수 있죠. 예. 다만 이것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화답 또는 회신 예. 결과가 최근에 밝혀졌는데 그 회신이 보니까 특허 철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시장 참여자의 혼란 초래라고 하는 건 명백하죠. 대기업의 입장을 기획재정부가 들고 있는 건데 예. 그럼 이 두 가지의 논란 중에 그 어느 문장에서도 제주 도민 또는 제주 지역 경제에 대한 입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고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에 특별자치라고 하는 게 예.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또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예. 근본적 질문 던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의 입장과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한다 만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결국 뭐 우리 제주도가 기획재정부의 식민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따져보면 이게 얼마나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제주 지역에 카지노가 있잖아요. 예.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관광지는 기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는 10%를 관광지는 기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2조 원이 넘는 이 대기업 이 면세점에서는 단 1%의 관광지는 부과금도 예.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뭐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기재부하고 관세청이 그 면세점 특허 신규 허용에 대해서 네. 서로 간에 이 책임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의견 얘기가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하는 이제 관세청이 있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가 제주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시사전망대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연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뭔가 바뀌었죠? 스튜디오가. 네, 이게 방역 대책을 예. 마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네. 코로나19 때문에 김동연 박사님과 저 사이에 지금 거리를 두고 있죠. 예, 거리도 두고 진작에 뒀어야 되는데 벽을 세워놨습니다. 아 그렇게 저랑 거리를 두고 싶으셨습니까? 아니 뭐 그렇다는 얘기죠. 뭐. 예. 알겠습니다. 거리감을 갖고 오는 건 방송을 좀 해보도록 네. 하죠.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오늘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기재부 얘기를 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면세점과 관련된 신규 면세점 허가 이야기를 좀 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면세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주도 내에 이게 두 군데 면세점이 있는데. 예. 면세점이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계륵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면세점의 수익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 아마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2018년도 기준만 하더라도 면세점의 수익이 2조 원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이제 급감한 상태에서 거의 안 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긴 하나 그 이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좀 이런 의문이 들죠. 영업장이 여기인데 예. 2조 원이 넘는 수익을 얻으면 물론 이제 대기업이 그렇게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익에 따라서 제주도의 이익을 환원하는 어떤 환원 제도라든지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냐 이게 당장 나올 텐데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 중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예. 대기업 면세점의 수익이 늘어나는 게 결국은 이제 제주도 관광 수입
이 전체 수입은 늘어나지만 대기업의 수입을 빼고 나면 사실상 영세 상인들이나 이 관광업계 종사하는 실질적인 종사자들의 수익으로는 이어지지 않아서 예. 이런 분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기획재정부 신규 면세점 허가까지도 할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 예.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신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입니다. 네, 뭐 제주 공항에도 지금 있긴 합니다만은. 신라와 롯데 면세점 지금 그렇죠. 두 개가 그 두 개가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요즘 뭐 상황도 어렵고 제주도 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가 이와 관련해서 이거 좀 철회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의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지역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휘청거리고요. 예.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면세점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특위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예. 특별위원회에서 첫 번째 안건을 채택한 것 중에 하나가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뭐 대기업 면세점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허가관을 갖고 있으니 예, 예. 기획재정부에서 새로운 면세점 허가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제2도의회에서 제2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자라고 예, 예. 좀 결의를 했고 예. 그래서 결국은 국회 기획재정이 우원식 의원에게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도의회로서는 뭐 국회 기획재정의 위원이고 특히 우원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 뭐 정치적인 뭐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 충분히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뭐 도의회로서는 정치적인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고 볼 수 있죠. 예. 다만 이것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화답 또는 회신 예. 결과가 최근에 밝혀졌는데 그 회신이 보니까 특허 철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보면 기획재정부의 이런 특허 철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회신 내용과 관련해서 예. 글쎄요. 지금 제주 도의회도 그렇고 저희 지역에 이면 저희 도의회 관련된 부처에서도 예. 이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보낸 바 있거든요. 제주도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과연 제주도의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면세 사업체 허가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예.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의 대의기관이잖아요. 예. 대의기관의 결정 권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런 방구 없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회신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예.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그리고 네. 시장 참여자의 혼란 초래 등의 우려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렇게 밝혔고 네. 다만 뭐 이제 한 줄 덧붙인 것은 제주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상생 협력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예. 정부 정책이 신뢰도 하락한다. 그럼 예를 들면 대기업 면세점 허가와 관련해서 정부 예. 정책이 기재부의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다는 게 예. 어떤 신뢰도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따져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 면세점 지금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많이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소위 말하면 정책에 있어서의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개혁과 진보적인 어떤 아젠다를 제대로 예. 수행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기재부 관료들에게 포위된 것 때문이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우상호 대표 시절에도 예. 기재부 관료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방송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얘기했다가 결국 논란이 된 적 기억하실 텐데요. 예, 예. 그만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개혁에 대한 이 어떤 반발, 예. 저항, 그러니까 기재부 관료들의 조직적인 움직임 이런 어떤 비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좀 신중하게 좀 검토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예. 하나는 시장 참여자의 혼란이다. 이건 명백하게 예.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신규 대기업 면세점이 허가가 된다고 한다면 예. 지금 기존에 지금 신라 롯데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 신세계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매입 과정 절차도 예. 참여를 예. 하고 관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 참여자의 혼란 초래라고 하는 건 명백하죠. 그럼 대기업의 입장을 기획재정부가 들고 있는 건데 예. 그럼 이 두 가지의 논란 중에
그 어느 문장에서도 제주 도민 또는 제주 지역 경제에 대한 입장은 없다라는 거죠. 기재부가 이런 답변을 내놓으니까 좀 도의회 특위에서도 유감 표명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논란이 이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주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특별자치라고 하는 특별자치권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이 특별자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고도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자치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그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 던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 입장과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한다 만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결국 뭐 우리 제주도가 기획재정부의 식민지가 아니잖아요.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이러한 판단은 좀 심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재부 관료들이 오만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줄을 잡고 있는 곳이 그렇죠. 굉장히 큰 힘을 좀 발휘하고 있으니까 뭐 기재부는 이렇게 사실 뭐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일방적으로 이건 안 돼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럼 조만간 관세청에서 특허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돈의 여론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움직이 있으니까 지역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체들도 성명을 일단 냈죠. 그런데 이런 지역 상권의 반발은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특별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몇 차례 제도 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도 개선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하나가 관광진흥 기금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라나 롯데 이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액이 2조 원이 넘어요. 그래서 6단계 특별법 제도 개선할 때 이 매출액의 1%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좀 특별법의 제도 개선에 필요하다. 제주도도 건의했고 아마 그 제주도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걸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게 기획재정부입니다. 근데 따져보면 이게 얼마나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제주 지역에 카지노가 있잖아요.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는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2조 원이 넘는 이 대기업 이 면세점에서는 단 1%의 관광진흥 부과금도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뭐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일 텐데요. 그러면 결국은 수익은 결국은 대기업이 보고 그리고 대기업 대기업 면세점에 종사하는 제주도민들의 고용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라는 것이 대규모의 대다수가 비정규직 직원이거나 하급직 직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동안 제주도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제주도민들의 요구 상황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일종의 어떤 수순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입장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기획재정부가 제주도에서 뭐 도나 또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여론이 썩 좋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한다는 것은 그 배경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명분이 이렇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기업 면세점을 허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좀 명분이 좀 궁색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다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뭐 미래를 본다는 거긴 한데 부산이나 경기도 지역에도 한다는 건데 제주도에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신세계의 면세점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신규 면세점에 대한 허가를 한다는 건 그동안 이제 기획재정부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기업, 특히 대기업에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대기업 소위 말하면 대기업 프렌들리 아니냐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어 왔거든요. 그럼 뭐 그런 지적에서 과연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결정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기업 쪽의 편의를 더 봐주느라 제주도 내에서의 그 반발 여론에 대해서는 좀 눈을 감았다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고. 네. 박사님과 이제 뭐 얘기를 여러 차례 좀 하다 보면은 기획재정부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불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4.3 특별법. 네. 배우성 문제도 개정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상 4.3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좌절된 게 예. 지난 국회에서 그때도 뭐 기재부 반대했던 기재부 물론 이제 정부의 반대 그 중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무리 이게 이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돈을 쥐고 있는 이 관료 집단이 권한이 예. 아주 대체적으로 세죠. 예. 권한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주도의 중요한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법을 바꾸거나 예. 이런 문제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지금 상당히 지금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 예. 제주도 의회가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좀 불안하고 좀 불길한 예감이지만 예. 결국은 기획재정부의 의도대로 허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기재부하고 관세청이 그 면세점 특허 신규 허용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뭐 서로 간의 책임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의견 얘기가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한은 이제 관세청이 있죠. 근데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외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세청이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런 특히 대기업 면세점 허가권이라고 신규 허가라고 하는 예.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예.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기업들 간의 미묘한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청이 관세청에서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예. 기획재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예. 결국은 이제 허가권은 이제 사실상 관세청이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그런 모든 결정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세청이 기재부의 외청인 것은 맞는데 네. 관세청이 좀 힘이 없는 모양이죠. 기재부에 비해서. 글쎄요. 아니 왜냐하면은 외청 중에서 굉장히 힘센 데도 있잖아요. 물론 있죠. 예. 물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구조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얘기를 안 하십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를 보고서 네. 진행을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네. 면세점 업계에서도 아까 뭐 신세계 얘기하셨고 신세계가 꾸준히 추진해왔던 것은 맞습니다만은 네. 지금 다른 대기업의 이름들도 거론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공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6크라운 호텔인가요? 예, 매매계약 예. 하다가 결국은 매매계약 해지까지 했고요. 예. 뭐 위약금도 물었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뭐 인천공항의 면세점에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글쎄 좀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예. 기획재정부의 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항공산업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고사 상태죠. 고사 상태인데. 예, 예. 지금 상황에서 대기업 면세점의 허가권을 얻는다 하더라도 실제 매출액으로 이어질 가능성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희박해 보이거든요. 있더라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그렇죠. 것 같고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거 한번 대기업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면 예. 다시 이제 그것을 되물리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글쎄요.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지금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예. 대기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속내가 있고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변치 못한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 글쎄요. 기획재정부의 의도 그리고 그 대기업 면세점 허가가 이대로 계속 될지 그러니까 물론 기획재정부의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예.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코로나라는 변수를 좀 감안하지 예.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 미친 영향이 엄청난데 우리 제주도 내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면세점 관련해서도 이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 것이고 또 아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드림타워의 그 카지노 문제도 사실은 네, 이 네, 코로나19와 네, 네, 좀 네, 네, 네. 연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는 예예.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다른 주제이긴 합니다만 이 주제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성장과 개발이 개발 만능주의 시절에 우리가 수립했던 모든 계획들 예예. 예. 그걸 이제 원점에서 좀 재검토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지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도 뭐 청정, 뭐 신재생의 에너지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전환 그리고 철학적인 새로운 철학적인 전환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제주 사회가 예. 좀 더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도 둬야 되지만 예. 지금 뭐 공무원 사회나 관료 집단이나 아니면 제주의 어떤 지식인 사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너무 성장 쪽만 바라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엄청나게 큰 변수가 하나 생겼지만은 네. 그 외에도 그러니까 좀 생활의 패턴이 바뀌었을 때 이것을 대처할 만한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 네, 이런 네. 것들이 크게 지금 타격이 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예. 제주 지역 면세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문제가 지금 그 예. 각자의 어떤 그 개별적인 건수에 대한 개별 건에 대한 대응보다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좀 종합적인 어떤 대책, 심도 있는 예. 논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미래를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원희룡 지사 얘기하셔서 이제부터 하실 건가요? 원 지사 얘기는? 글쎄요. 뭐 오늘은 안 될 것 시간은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뭐 예. 오늘 뭐 방송을 하신다니까 방송하는 거 보고요. 아, 예, 100분 토론 얘기하신 네네네. 거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좀 할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시사전망대 김동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